2021년 5월 6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다세대주택 뒤편 화단에서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전날이었던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 아침에 집을 나섰던 60대 이성희 씨가 실종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 원인으로 두개골 골절과 뇌의 뇌 손상이라고 발표를 했고 누군가 이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타고 나갔다던 차량과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사건 현장에서 약 80km 떨어진 안산 지역에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의 차가 멈춰선 곳을 알아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시신 발견 5시간 만에 이 씨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K 씨를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K 씨는 왜 숨진 이 씨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과연 K 씨가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살인자의 기록법, 예고된 죽음과 SOS 편이 방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변의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남양주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이 씨의 차량 안에 있던 용의자 K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게 그 사람 죽었어요? 왜 내 차 유리를 깼어요? 물 하나만 줘요. 라고 태연한 표정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K씨가 정말로 이 씨를 살해했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사건 현장의 DNA 분석 등을 통해서 K씨가 이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 놀랍게도 K씨는 숨진 이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K씨가 도주하면서 사용했던 아버지 이 씨의 차량 안에는 이 씨의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들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는 빼곡히 글자가 적혀있는 찢어진 지도, 복권 용지, 영수증, 노트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 모두가 아들 K씨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아들 K씨가 남긴 메모들은 대부분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문 같은 기록이었지만 그 중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살인 예고는 아버지 이 씨를 향한 경고였을지 전문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살던 집안에서도 살인과 관련된 여러 개의 메모가 추가로 발견됐고 숨겨놓은 여러 자루의 칼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에서 아들의 물건과 그가 남긴 의미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기록들을 발견했는데 특히 암호문 같은 기록들 중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미안해, 살인 허가, 살인 시작 등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들의 진술을 듣게 됐고 일관성은 없으나 집안에서 발견된 둔기와 DNA와 CCTV에 촬영된 동선과 함께 차량에서 발견된 그의 기록이 가득한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한 주민은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범인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노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 씨는 아들에게 한 번씩 식료품을 사주러 들렀습니다. 이웃은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들이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곳이라고 했고 이러한 비극을 예감한 것은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의 매제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과 함께 이 씨는 8개월 전까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씨가 거처를 옮긴 이유는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할 것 같다며 집안의 칼을 다 없앴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다시 칼을 구입해서 집안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매제는 집 안에서 아들이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칼들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섬뜩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집 곳곳에서 살인사건 이전부터 위협적인 상황이었을 것을 추측하는 메모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들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아들의 행동에서 혐의나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고 한 달 후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본 전문가들은 아들이 충동적이기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해 아버지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들 K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메모를 정신건강 전문의들에게 보여주고 조현병이 맞는지 분석을 요청했는데 전문의는 피해망상과 관련된 환청을 주소로 하는 편집형 조현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의는 전반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망상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육가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문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흘려보기 드물 정도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며 그가 사건 당시 심각한 상태였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 이 씨를 살해한 원인이 조현병 때문이었을까요? 프로파일러 권일영 동국대 교수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가 아니라 현장의 물건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계획 범죄가 아닌 충동적인 범행으로 파악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권 교수는 다른 조현병 환자들의 충동적인 범죄와 구분되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실행하기까지 곳곳에 자신의 결의, 결심을 기록해 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살인의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지성 교수는 해외여행에 대한 망상이 구체화되어 열흘 전 여권 발급한 것은 망상을 막는 것이 아버지이며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버지를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사고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그의 범행은 망상 자체가 아니라 현실 도피를 위해 방해 요소 제거하는 것이며 범행 계획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범행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오랜 시간 본인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이 씨의 아들은 군입대 전까지는 평범하고 건강했던 청년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고 제대 이후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은 제대 직후 이웃집 여자를 훔쳐보다 경찰에 체포됐고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1년 동안 두 군데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증상도 나아졌습니다. 이에 아들은 2017년 음식점에서 배달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당시 그는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둔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와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아들은 다시 한번 정신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아들의 폭력적이고 이상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이에 이 씨는 아들의 살해 위협을 주변과 정신과에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도 어려우며 경찰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고 며칠 뒤 아버지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며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사설 구급대원은 이 씨의 증상이 심한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이 출동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들에게 병원으로 갈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니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외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강제 입원이 불가능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아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일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관리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었으며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관리나 서비스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 친척은 아버지 이 씨 대신 정신질환자 복지 혜택을 지자체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모든 절차가 본인 동의에서 막혔다며 답답해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매제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입원도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점점 자신의 세계로 고립되었고 아들의 분노는 아버지로 그친 것이 아니라 친척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살해 위협까지 당한 친척들은 아들을 두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 K씨는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형량은 10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살해 위협을 한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뒤 아들에 의해 둔기에 맞아 살해를 당하고 화단에 버려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존속살인, 남양주 존속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